대표님, 지난주 얘기했던 사항은? 그 제안은 우리 회사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. 철회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. 그래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.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. 그래도. 어허, 돌아가세요. 역시 대표님은 대단하십니다. 하하, 과찬이십니다.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. 오, 능력도 뛰어나신데 겸손하시기까지. 겸손이 아니라 진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. 생산량이 그래도 조금 늘긴 했군.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해. 목표치를 좀 더 늘릴 수 있도록. 하지만 어허, 변명 따윈 듣지 않겠네. 가서 일할 수 있도록. 이번에 새로 입사한 23기 신입사원들입니다. 하하, 만나서 반가워요.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건의 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보세요. 우리 대표님 말이야. 오랫동안 봤는데도 어떤 사람인지 난 잘 모르겠어. 너도 그러냐? 뭔가 친절하긴 한데 속을 알 수 없달까? 가까이 하기에는 좀 무서워. 보내주신 메일 잘 봤습니다. 우선 기획안 같은 경우에는 진행하면 될 것 같고, 수출권 같은 경우는, 아,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미팅은. 진짜 저 정도면 거의 일중독이지. 이번 프로젝트 수입 중 20%는 취약계층을 돕는 데 쓰도록 하세요. 20%는 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매출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20%로 진행하도록 하세요.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신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 이번 달 매출이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. 하, 뭐 늘어날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도 있지요. 뭐 내부적 요인은 아닌 것 같으니 좀 기다려봅시다. 와, 멘탈 쩐다. 죄송합니다. 이번 실적이 좀 저조하네요. 에, 괜찮아요. 너무 기죽지 마시고 다음번에는 더 잘할 거라 믿어요. 대표님, 근데 이번 프로젝트 괜찮을까요? 이거 리스크가 너무 커서 잘못되기라도 하면. 리스크를 감수해야 회사가 진짜 커지는 거 아니겠어? 크크. 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. 오전 회의 때 얘기한 디자인 있죠? 그거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점심 때 식당에서 본 게 있는데 사진 찍어놨으니까 보내줄게요. 하, 이걸로 다섯 번째 수정이네. 우선 지금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은 직원 복지가 아닐 듯 싶습니다.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, 그래야 직원들 사기도 올라가고 이직률도 낮아지지 않겠습니까? 야, 이번에 진행하는 프로젝트 누구 아이디어냐? 아, 그거 대표님이 낸 걸로 알고 있어. 대박이다. 아니,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? 여러분, 이제 낡은 조직 문화, 낡은 업무 체계, 이것 뜯어 고쳐야 합니다. 세상도 시시각각 변하는 때에 우리 회사 또한 세상에 맞게 변해야 합니다. 제가 대표가 된 이상 이런 것들 모두 뜯어 고치겠습니다.
요즘 메타버스가 유행이라 하던데 우리도 메타버스 쪽 사업을 한번 진행해보는 게 어떨까요? 근데 우리 회사랑은 거의 관련이 없는 분야인데. 요즘 트렌드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니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세요.